이제 출발합니다. 단거리 챔피언을 가리는 서울 마주협회장과의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마 라운더 파이터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8번마 라운더 파이터가 초반을 장악하면서 바깥쪽에서 안쪽 진로 들어옵니다. 2위로 추격하는 6번마 이스피제트, 7번마 어마어마는 바깥쪽 4위권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초반 선두는 8번마 라운더 파이터와 박태종 기수입니다. 안쪽에 5번마 대망의 1위와 1번마 MJ 파워도 따라붙습니다만 바깥쪽 2위 6번마 이스트제트, 3위로 7번마 어마어마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8번마 라운더 파이터 3코너 4코너까지 1마신 안쪽에서 앞섭니다. 8번마 라운더 파이터와 바깥쪽에 따라붙는 6번마 이스트제트, 7번마 어마어마, 거기에 5번마 대망의 1위까지 4마리 선두권 형성하면서 각각 반마신에 걸쳐 보여주면서 4코너 들어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8번마 라운더 파이터 안쪽에서 2마신 직선으로 초반 좋습니다. 8번마 라운더 파이터와 2위로 추격하는 6번마 이스트제트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3위 7번마 어마어마, 거기에 3번마 오르피스가 추격합니다만 8번마 라운더 파이터 7전 7승 무패의 경주마 박태종 기수가 지난 8번마 라운더 파이터 어마어마를 넘어서 이번 경주 단거리 최강자 8번마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2위는 7번마 어마어마 박태종 기수 8전 8승 라운더 파이터 새로운 강자로 등극합니다. 1200m 제8경주 서울 마주협회장배가 펼쳐진 이번 경주 새로운 챔피언 8번마 라운더 파이터입니다.